엣지 브라우저 IE 11호환 모드에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제어판을 열어줍니다. 제어판에서 인터넷 옵션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속성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검색 기록에 삭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즐겨찾기와 아무만 체크 해제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개체 보기와 파일 보기를 각각 클릭한 후 파일을 전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를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보안 탭을 클릭한 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사용자, 지정, 수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액티브X 컨트롤 및 플러그인 항목 중에서 액티브X 필터링 허용을 사용 클릭합니다. 서명 안된 액티브X 컨트롤 다운로드는 확인 서명된 액티브X 컨트롤 다운로드는 사용으로 바꿔준 후 아래쪽으로 내려 기타 항목 중 팝업 차단 사용을 사용 안함 선택 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설정에서 최소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한 후 적용합니다. 보안 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k-edufine URL 주소를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 필요 체크박스를 해제합니다. 개인정보 탭에서 팝업 차단 사용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제 엣지를 설정합니다. 엣지의 설정을 클릭한 후 쿠키 및 사이트 권한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비보안 콘텐츠를 클릭합니다. 사이트 사용 권한 비보안 콘텐츠에 허용해서 추가를 클릭하고 해당 교육청 URL 주소 입력 후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첨부 파일을 다운받거나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적용 후에도 동일 현상인 경우 재부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